네, 앰프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앰프가 그렇죠. 또 눈앞에 이렇게 딱 펼쳐져 있네요. 그냥 이거는 처음에 이제 링크를 받았을 때부터 예. 아주 기대를 많이 했었던 그런 앰프인데, 역시 실제로 봐도 이쁘죠? 정말 예쁘고 좋습니다. 선생님이 보고 나서 바로 여기 살까라는 살까? 얘기를 네, 하실 만한 바로 그런 앰프였고, 실제로 지금 또 살까 하고 계시는데, 예. 앰프는 이제 그만 그만, 사셔야죠. 예. 예, 앰프 그만. 네. 이번 주 주말에 뭐 하셨나요, 선생님? 이번 주 주말에 그냥 쉬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예.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그러고선 자고, 야구 보고, 아, 그렇군요. 또 자고, 뭐 이랬습니다. 요새 야구 LG 잘하고 있나요? LG 잘하고 있고, 뭐, 네. 기아의 독주죠? 기아가 뭐 너무 잘하고 독주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왜 이번 시즌은 보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은 잘하고 예. 짜증나게 그러네요. 네, 김선빈 타자가 아주 잘하고 있죠. 네. 유격수 김선빈 조그만 양반이 참 그쵸. 참 조그만 양반이. 똘망똘망하게 아, 너무 야구를 영리하게 잘하는. 예. 네. 예전에 그 코에 다이렉트로 이제 그 예, 수비하다가 맞아갖고 맞아가지고 실려가고 예. 막 한동안 이제 고생을 했었었는데, 요새는 아주 그냥 뭐 거의 리즈 시절에 이정범을 보는 것처럼 예, 자리를 그러니까 잡지 않았나. 그 기아가 역대로 가장 유격수가 가장 센팀 아닌가? 그렇죠. 이종범 네. 김선빈 뭐 이렇게 나오고 네. 치는 폼도 비슷한 것 아, 맞아요. 같아요. 약간 느낌이 그 아예 롤모델로 삼아서 연습을 한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네, 그러네요. 아, 다시 야구를 보고 계시다니 반가운 소식이네요. 뭐 메이저리그도 재밌고 재밌습니다. 뭐 그렇군요. 네. 주말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푹 쉬시고. 네. 저는 양평에서 수상스키를 타고 왔습니다. 아, 수상스키 재밌죠. 네, 수상스키. 아, 선생님, 수상스키 저 수상스키 뭐 해서 하셨습니까? 아, 예전에? 저기 제가 그래도 금수저인데 아, 예. 그쵸. 그런 국민학교 때 호화로운 레저들을 다 하고 국민학교 다니셨군요. 때 탔죠. 거기 아, 청평 가가지고 야, 국민학교 때 수상스키를 그때 당시에 70년대 뭐 그때 타야지 멋있어요. 야, 엄청나네요. 무슨 야. 그때는 무슨 저기 뭐 전투 순양함 같은 데다 매달아 갖고 아니에요. 그 존슨 써 있는 거고 존슨 40마력짜리. 아, 대박이다. 저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타본 거였는데, 재밌어요. 예, 이렇게 그쭉 일어나서 처음에는 이제 그 투스키 이렇게 발두개 해서 이게 또 뜨는 거, 둥 예, 이렇게 이게 처음에 이 뜨는 게 어렵더라고요. 균형 잡아갖고 뜨는 게. 확 제끼면 이거 넘어집니다. 제끼는 순간 뒤로 그냥 바로, 아,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거를 팔을 이렇게 딱 두고 절대로 딱 구부리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로 가다가 하나 딱 당황해갖고 놓으셔야 돼. 이거를 딱 당기는 순간 그냥 바로 슉! 뒤집어지더라고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투스키를 타고 다음번에 이제 원스키를 타고 그다음에 웨이크보드도 예,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웨이크보드도 더 재밌다고 하는데 한 번도 네, 못 타봤는데 웨이크보드는 뭔가 약간 이제 트릭도 있고 예, 뭐. 기술들이 좀 있으니까 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잔재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손으로 한번 놔보세요. 이게 제가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일단 지금 이 균형 잡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 손을 놓으면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저 원스키는 안 타봤는데, 아, 그렇군요. 원핸드는 해봤어요. 아. 네. 이렇게 잡아도 또막 이렇게 되는 게 네. 있고, 이렇게 재밌습니다. 이걸 놓는 순간 그냥 네. 이게 어렸으니까 애가 조그맣고 가벼우니까 잘 그쵸. 됐겠지. 애기들이 네. 하는 거 보니까 잘잘 타더라고요. 타요. 애들이 균형 감각이 이런 느낌의 어떤 자기 몸의 감각으로 딱 이렇게 그 적응해야 되는 스포츠는 애기들이 애기들이 진짜 진짜 잘하는 잘해요. 것 같아요. 다치지도 않고 유연하고 이러니까 딱 감을 너무 빨리 잡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 집에서 야구 보시고 저는 스키. 네, 서종에서 수상스키 타고. 그 솔직히 눈 설상 스키보다 응. 수상 스키가 더 재밌지 않아요? 아, 제일 재밌더라고요. 예. 더 뭐랄까 더 시원하고 네, 뭔가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매력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스키가 꼭 겨울 스포츠가 아니라 예. 여름 스포츠에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게 4월부터 11월까지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 시즌 아닐 때는 뭐 계속 다녀도 되는 근데 그런 뭐 스포츠였어요. 동력 장치가 필요한 거 그렇죠. 말고는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생님 확실히 금수저이셔서 그런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가격이 상당히 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비싸겠죠.
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가면은 한 4시간 뭐 한 타임 탄다고 생각하면은 뭐 이것저것 할인 받고 하면은 대충 리프트 한 3-4만원이면은 예, 타잖아요. 타죠, 예. 4시간 3-4시간을 풀로. 예. 근데 이거는 한 번 나가는데 2만원. 그렇죠. 그것도 가격이 많이 다운된 거고. 예,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슥 돌고 오는데 사실 몇 분 걸리지도 않는데 예, 2만원. 네. 그 또 한 번 더 나가면 4만원, 6만원.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이 타시는 분들도 보면은 와서 한 번 타고 한 시간 놀고 네, 그렇죠. 또 한 번 타고 한 시간 또 한 시간 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 힘이 많이 들어서 스키 한 번 타는 것보다 수상 스키 한 바퀴 도는 게 비교도 안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물 위에서 이렇게 네. 버티고 있는다는 게. 그래서 많이 가서 맥시멈으로 탄다고 해도 네 번 이상은 타기 힘들 것 같아요. 세 번이 네.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맨날 고기만 도니까 맞아요. 고기만. 고기만 도니까 이게 풍경도 좀 지겹고 한 서너 번만 타시면 돼요. 네, 한 세 번 맥시멈. 네. 그렇습니다. 네, 다들 여름맞이 재미난 취미 생활들 하나씩 잡으셔서 올 여름에는 안 해봤던 것도 하나씩 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인트로를 또 길게 한 거는 할 게 별로 없는 할 게 없죠. 네, 맨날 저희가 하던 그런 팬더 앰프 사운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운드 모니터 하는 걸로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노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풋이 일단 두 개가 있고요. 노멀 브라이트 예.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볼륨 드라이브, 모 드라이브가 있죠. 예. 그 다음에 트래블 베이스 미들의 3밴드 이퀄라이저 채널 셀렉트 있고요. 마스터, 리버브, 프레젠스 그리고 프리앰프 아웃, 파워앰프 인, 풋 스위치 있고 여기 스탠바이 온 그리고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요. 뒤쪽 가서 보시면은 진공관을 아주 여기서 막 열이 느껴져요. 예, 케이지에다 네. 이렇게 넣어놨고요. 손을 이렇게 대면은 열이 바로 직접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진공관이 눈앞에 딱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스펙을 또 이제 스피커가 좀 네. 글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모델은 한로드 디럭스 3 락커드 트위드고요. 네. 네 이게 한로드 시리즈의 뭐 풀 진공관 앰프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프리앰프에 12AX7 3개 달려 있고요. 파워앰프에 616 2개가 2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인치 셀레스전 A타입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게가 20.41kg. 네, 뭐 전체적인 가볍진 않죠. 네, 전체적인 사이즈는 이게 60cm 그리고 이쪽이 이제 27cm. 아하, 네, 높이가? 이쪽이 한 47.6cm 뭐, 이렇게 되네요. 네. 40W에 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클리터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사운드가 나오죠. 이 3밴드 이퀄라이저가 뭐 막 확확확 먹진 않은 트래블은 이제 좀 잘 먹고요. 베이스랑 미들은 막 그렇게 민감하진 않은데 먹습니다. 이게 마셀이랑 달라서 12까지 있죠? 네, 맞습니다. 6이 중간이라는 6이 중간. 거. 네. 그리고 프레젠스 올리시면 미세하게 먹네요. 미세. 네. 리버브. 리버브는 많이 먹어요. 네. 오야. 확확 먹네요. 그리고 브라이트. 네. 사운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셀렉트 해볼게요. 네. 드라이브가 지금 두 정도 넣고 볼륨이 마스터겠죠? 네. 이번에는 험버커로 바꿔서 한번 세스러브 넘으실죠? 네. 네. 제가 이번에 대신 불평해드렸습니다. 세스러브. 저 못 들은 척 하려고 그랬어요. 딜레이를 주시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자체 딜레이를. 험버커.
해놓고 얘기했는데 안 움직여. 딱. 네, 이번에는 펌버커로 바로 목에. 효과가 높고요. 잡음 거의 없고요. 네, 이번엔 여기서도 클린톤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 힘줘 베이스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팬더의 그 사운드 그대로에다가 뭐 개인 역과 좋고요. 그리고 험버커랑 싱글이랑 다 잘 어울리게 세팅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일단 디자인이 예쁘고, 예쁘고. 네, 스페셜런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고 네. 그래서 팬더 좋아하시는 분들 계속 막 한로드 구매를 고민하셨던 분들 야 요거 하시면 돼요. 네, 막 블루스 디럭스랑 또 막 고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블루스 디럭스가 개인이 좀 약해갖고 네, 그래서 확실히 네. 한로드가 그쪽에 있어서는 강점이 네.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 스페셜런으로 나오면서 다른 영상을 보니까 개인이 되게 약하게 잡혀있는 영상이 있어서 저희가 혹시나 이것도 좀 빈티지 성향으로 개인 부족하게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아까 해봤는데 전혀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그냥 그분이 시연을 네. 그런 빈티지한 네, 톤으로 잡아서 네. 한 거더라고요. 네. 이게 그만큼 역가도 높고 활용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나오니까 오히려 팬더앰프 구매를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런 스페셜론으로 예쁜 디자인을 구매하시는 게 더 좋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몇 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이게 좀 스페셜론이 아닌 경우에는 120만 원이고요. 120만 원 네. 되겠죠. 스페셜론은 146만 원. 네, 되겠죠. 한 1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네. 기왕이면 다홍 치마라고 이거는 진짜 그렇죠. 예쁘네요. 이거 완전 다홍이죠 정말. 네, 네, 아주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앞판도 다르죠. 이게 네. 실버 페이스가 아니라 이건 무슨 블랙 페이스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러니까요. 아, 이거 참... 네, 재질은 같으나 색감이 예, 위에다 금가루 뿌려놓은 것 같은 네. 질감도 아주 예쁘고요. 그래서 눈길을 사로잡는 스페셜런 디자인값 한 20만원 정말 줄만하다 네,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트위드가 아니라 좀 레저 가죽이면은 네. 저렇게 떠요. 그러네요. 네, 좀 이렇게 탁 붙이질 못해가지고 좀 험하게 쓴 거 아닌가요, 저거? 아니, 저게 그냥 냅두면 말라갖고 그냥 떠요. 네, 어. 본드가 마르는지 뜨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건 다 뜯어집니다, 또 오래 냅두면. 이건 또 이렇게 오리 풀리겠죠. 네, 뜯어져요. 네. 네. 뭐 어쨌든 뭐 다들 약점은 있습니다만 약간 흉물스러운 걸로는 저쪽이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예. 쟤는 뭔가 약간 근간이 무너지는 느낌이고 예. 얘는 약간 디테일이 떨어지는 느낌이라 예, 그렇죠. 예. 차라리 이쪽이 낫지 않나. 근데 또 이쪽이 좀 더 지저분해 보이긴 합니다 나가기 예. 시작하면. 여기 뭐 커피 같은 게 묻으면 안 닦이니까 예. 예, 좀 더럽긴 더럽죠. 예, 그렇죠. 뭐 갑자기 디스하고 있어요 팬들. 그렇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소리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만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 1834화 스털링 바이 뮤직맨의 MAJ 마제스티를 네, 복각한 마즈백 네, 마제스티 모델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고요. 이 밑에 오방눈탱이님 잭 와일드랑 맞짱을 떠도 비등비등할 것 같은 양반이 기타는 참 앙증맞은 걸 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까. 하지만 소리는 페트루치답게 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줄평 거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러시네요. 네, 그렇죠. 아니, 사람 그렇게 안 생겼어. 이만한 사람이 1kg짜리 아령 들고 운동하는 네.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사람 네, 좋은 페트루치. 오방눈탱이님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까요? 한 줄평 이렇게 주겠습니다. 팬더에서도 다목적이 붙은 물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목적 네. 네, 한로드요. 저는 디자인값 20만원 줄만합니다.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팬더는 다목적이라고는 없죠? 네, 다목적
인체공학 그리고 사용자 편의 이런 거 전혀 없는데 네. 요건 좀 괜찮아. 조금씩 하고 있네요. 그래도 흉내라도 좀 내서 다행입니다. 나 이거 그 개인 안 먹을까봐 조금 그랬는데 잘 먹어요. 아주 잘 먹어요. 아주 잘 먹습니다. 그리고 약간 딱 먹었을 때 살짝 소리가 조금 다크한가 이랬는데 프레젠스랑 트래블이 굉장히 잘 확확 먹기 때문에 조금만 올리셔도 시원시원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운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목적이라 해도 마샬 만치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유, 애초에 뭐 근본 자체가 다르죠. 시작에 근간이 다르죠. 예. 자, 소주대 냉면 몇 대? 8.88.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우리가 뭐 그나마 이제 좀 팬덴프 중에서는 이제 제가 제일 다목적이라고 그래도 인정하는 게 바로 이 한로드인데 한로디럭스인데 디자인에서 어느 정도 이제 또 긍정적인 또 점수를 받아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였으면 저는 한 7점 줄 것 같고 이건 8점. 네. 이뻐서 8점이죠 뭐. 제가 팬덴프 중에 제일 두려워하고 좀 약간 꺼려하는 램프가 트윈 리버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트윈 리버브. 네. 뭘 돌려도 소리가 다 똑같죠. 네. 그리고 네. 리버브는 엄청나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런 느낌인데 한로드는 확실히 그런 쪽에 있어서는 네. 어느 정도 저런 하이테크니컬의 성향의 앰프를 쓰시던 분들도 아, 네. 이 정도면 팬더도 괜찮네 라는 느낌을 받으실 만한 그런 앰프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본 모델은요 팬더의 한로드 디럭스 3 FSR 팩토리 스페셜 런 락커드 트위드 40W 이름만 보면은 무슨 메탈하게 생겼죠? 네, 그렇죠. 아주 메탈하게 생겼어요. 메탈하게 생겼는데 네. 이름과 뭐 이렇게 일치되는 게 팬더 잘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뭐 무슨 재즈 마스터는 무슨 재즈 마스터, 뭘 마스터하겠다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 팬더의 네. 역작 앰프 같이 오늘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모델로.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이상한 우리가 이펙터도 있고요. 네, 뭐 요새 좀 델게다, 재밌는 모델들이 많아요. 델게다. 약간 요새 우리가 좀 그 틈새 시장 모델들이 좀 많아서 하는 재미가 있네요. 네, 다음 시간에 예상치 못한 희한한 모델들 또 모아 모아서 네,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